잘하시네. 와, 이건 뭐 한 편의 영화 아니에요, 영화? 와. 노래도 좋고. 와. 유빈씨 봐, 유빈씨. 아, 저 진짜 맨날 보거든요. 예. 맨날 봬요. 네. 아, 어, 꿈에도 몰랐어요, 진짜로. 이전에 음반은 JYP랑 상관없이 나온 거군요. 아. 그냥 상관없이 나온 거군요. 아. 일단 너무너무 궁금한 게 진짜 많은 분입니다. 와, 일단 아, 짱이다, 짱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14년도에 우울한 습관이라는 곡으로 데뷔한 임채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예. 지금은 JYP에서 주차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. 네. 저는 몰랐어요. 아, 전혀 모르고 간. 아,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사가 그러니까, 아니고 이제 아, 따로 아, 업체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제가 이제 JYP에 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. 그렇죠. 그렇죠. 이 용역에서 보안 업체, 네, 보안 업체에서 소속이 돼서. 본인의 아, 꿈을 위해서 한 번쯤 박재현 씨 왔다 오베 가면 뵌 적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렇게 되면 약간 조금 너무 비겁하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아, 그런 무슨 게. 아, 뭔지 알 것 같아요. 그것도 그렇고. 당장 그렇게 됐다가 잘못되면 저는 일자리를 또 잃어버릴까. 그걸 생각 안 할 수 없어.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간 곳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배정당한 장소였고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에 또 좀 꼼수처럼 보이기 싫었던 거죠? 네, 저는 정말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, 아버지한테는 사실 노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이 걱정하셨고 그 걱정을 아직까지 덜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계속 열심히 해서 꼭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시즌에 미스터리 싱어로 참가했던 분이 가수로 데뷔하셔서 맞아요. 계속 자리하고 계시거든요. 네네. 다음 시즌에 저렇게 한인 씨처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예, 진짜 이런 또 기적이 예, 한번 또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. 예. 아, 화이팅! 화이팅!